하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사마이럴TV 질차 구독 추천하고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톡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근로기준법 조문을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위치되도록 제가 조절을 잘 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 근로시간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설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0조 근로시간이고요. 주당 40시간이 원칙이고 연장 근로로 8시간까지 해서 최대 5주 52시간이 한도입니다. 제50조 근로시간 제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0조 근로시간 받고요.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시간을 표현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0조 제1항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추가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대상 근로자의 근무 2호 단위시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호 단위시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과 근로시간 4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항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므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조문을 통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 사용자는 취업급식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에 일정한 단위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후에 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후에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2명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0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대상 근로자의 범위. 2호 단위기간 3개월 이내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입니다. 항상. 3호 단시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항 제1항과 제2항은 제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시직 연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는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매우 자세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상 기간을 분별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2일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냐는 범위에서 1주간의 제52일간의 근로시간을 1일의 제52일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호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2호 정상 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호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 4호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간. 5호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간. 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상기간을 포함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50초 이상의 근로시간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2일간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2일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호 대상 근로자의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2호 정상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호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 4호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종료시각. 5호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50조부터 53, 50조, 51조, 52조 봤고요. 지금 53조를 보겠는데요. 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50주 근로시간이 주당 80시간이니까 주 52시간이 나온 겁니다. 주 52시간.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 한도로 제51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주 이후의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냐는 범위에서 제52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관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냐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이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동안에 사회 지체업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번 개정되네요. 제5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기간이 상당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항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3조 연장급여 제한 한번더 읽고 함께하겠습니다.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일 간에 12시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일간에 12시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이후에 정상기간을 포함하는 일주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52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상시 30년 미만의 근로를 사용하는 선무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선무를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는 그 기간, 이후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제4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근로 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항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조문이 좀 많아서 여기서 한번 끊고 뒤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마엘라 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